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젊을 때 돈을 열심히 모아서 4, 50대에 일찍 은퇴하겠다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그 파이어족이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예, 리타이어 얼리. 네. 요새 이제 파이어족인데 기사에서 제가 봤어요, 그리고요. 아, 저를 보셨어요? 예, 예. 인터뷰하셨었죠? 네, 최근에. 맞습니다. 네. 그거를 보고 제가, 야, 이게 참, 그래서 좀 재밌게 그 기사를 좀 봤는데, 네. 실례지만 지금 네. 여기 보니까 나이가 지금 40대 초반이신데. 네, 41. 아니, 근데 언제부터 은퇴를 좀 꿈꾸신 거예요, 두 분이요? 제가 35일 때부터. 근데 30대 중반이면은 네. 한참 일해야 될 나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네. 남편분께서도 네. 같이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남편은 자기는 백수가 체질이라고. 아, 그래요? 남편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마흔 되기 전에는 어떻게 세계 여행이라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에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아, 여행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컸었고요. 그때 막 당장 일을 아예 안 할 생각까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네. 돌아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막 그런 얘기를 남편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제 은퇴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거죠. 은퇴하기 전에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카카오랑 K에서 16년 동안 서비스 기획자로 일을 했어요. 남편께서도 같이 네.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네, 카카오에서 만나서 사내연애 했어요. 아니 근데 저, 네. 잘은 모릅니다만 그 가 뭐 지금도 네.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이제 입사하고 싶은 그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인데. 네. 아 근데 거기서 그냥 퇴사를. 남편이 한 한마디가 저한테는 컸는데 뭡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 돈 버느라 못했지만 어릴 때 꿈꿔왔던 일들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뭐 서비스 기획자가 저의 원래 꿈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제 돈 버는 일을 그만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떤 분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대기업을 다녔으니까 그렇죠. 거기 뭐 또 연봉이나 이런 수준이 또 굉장히 높았을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했을 때 2004년에 다음이라는 회사의 계약직으로 처음 아, 네.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때 제 연봉이 1,800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일이 되게 재밌었기 때문에 저한테 요구한 것 이상의 일을 해서 그냥 재밌어서 신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정직원 전환하면서 연봉을 한번 올렸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한참 아이폰이 나오고 이제 대기업에서 콘텐츠 기획자들을 막 찾을 때 이제 삼성전자로 이직을 할 때 연봉도 한번 올리고 근데 이제 거기서 문화가 조금 달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다시 돌아오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는 연봉이 좀 깎이긴 했는데 이제 날 불러줬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평가를 되게 잘 봐서 그때도 연봉을 올리고 그러니까 이직을 하고 평가를 잘 받고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치 이상의 일을 보여주면은 그게 차근차근 이제 월급이 오르는 거. 그러니까 초년생 때는 이제 지금 받는 연봉이 적을지 몰라도 이게 나이가 되면 이건 완벽한 복리 효과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쌓이면 이제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이제 조금 은퇴할 때 직급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는 회사 이제 리더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팀장님이신 네, 거죠. 네. 회사가 원하는 게 일만은 아니고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압박 같은 게 네.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만 힘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좀 몰아붙이는 것도 해야 되고 약간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래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성과가 나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 네. 그렇지 않아요. 특히 퇴사하기 직전에 진짜 뭐 그랬는데 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고 뭐 하루 종일 막 회의를 7개씩 해요. 하루 7개씩 하면 막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린 메일들 보면서 답변해주고 뭐 밀린 기획 같은 거 정리하고 그러면 회사에 막 10시, 11시쯤 퇴근해요.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하루가 지나 있어요. 그렇게 평일을 내내 보냈던 것 같고 아니 근데 저기 회의가 어떻게 7개인가 되죠? 그러게 말이에요. 하루 종일 막 말만 하는 거예요. 막 아침부터 와, 조금 불안장애 증세 같은 게 있어서 막 숨 못 쉬고 막 심장 막 이렇게 막 빨리 뛰고 막 그런 증상이 조금 있어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은퇴를 해야 되겠다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성 장염을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응급실에서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남편도 막 나를 보면서 왜 아플 때까지 일하냐고, 할 수 있을 만큼 하지 왜 아플 때까지 일을 해?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순간 좀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에 보람, 회사 일에서 찾았다면 그 보람, 회사 일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보람만 느낄 수 있으면 일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겠다라는 걸 그때 좀 저는 깨달았어요. 아프고 나서. 너무나 어깨가 빨리 변하니까 계속 따라잡아야 돼요. 그냥 젊은 사람들의 반짝반짝거리는 머리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약간 나이가 들고 생각한 건 나의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게 뭔가 더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인데 이쪽은 좀 새로운 걸 계속 배워야 되니까 나의 경험이 언제 보면 다 이제 레거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저는 그 말이 아까 확 걸렸어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말에 뭔가 좀 턱 걸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 네네. 그거는 사실 좀 인간으로서는 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되게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계속 꾸준히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느 정도로 어렴풋이 또 이해가 갑니다 이게. 네. 보통 그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뭐 스톡옵션이나 내지는 뭐 비트코인, 로또 뭐 이런 그 큰 행운이 갑자기 따랐을 때 갑자기 목돈이 생겼을 때는 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뭐 이런 건 봤습니다만 지금 두 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지금 은퇴를 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죠. 워낙 뭐 집에 뭐 본인 명의로 돼 있는 뭐 땅도 좀 있고 뭐 한마디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의심을 받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대학도 제가 다 막 학자금 대출받고 제가 다 벌어서 다녔고 집이 막 부유하지 않아요. 남편은 저는 되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왔고 목표했던 은퇴 자금은 한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가계부를 계속 썼는데 한 달 생활비 한 250만 원에 그다음에 연간 나가는 세금 같은 돈 한 300 해가지고 3,300 정도를 연간 예산을 했고 세금 포함 3,300? 네. 그러고 저희 남편이 만 55세부터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제가 받을 때까지 6년의 시간이랑 계산해서 보니까 저희한테 필요한 생활비는 4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꿈꾸면서 은퇴를 했으니까 여행 다닐 비용은 대략 1억 정도로 계산해서 5억을 목표로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55까지 네. 필요한 금액은 네. 5억이다. 네. 이 연금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5년, 10년, 15년 선택해서 이제 나눠서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이제 10년간 나눠서 받을 계획이에요.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을 그렇게 10년간 나눠 받으면 둘이 합쳐서 이제 그럭저럭 생활 비용이 되고 국민연금 받을 때도 둘이 합치면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이제 그 시기가 되면 몸도 좀 아플 거고 조금 더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은퇴할 때 자금 준비한 것 중에 이제 매매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팔고 그 차익으로 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렴한 곳에 집을 사서 그거를 주택연금으로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연금이랑 국민연금 합치면 그냥 먹고 살만 하겠더라고요. 여유있진 않은데 굶어죽진 않을 것 같았어요. 조금 이제 절약을 하면 네. 여유있진 않지만 굶어죽진 않겠다. 네. 야 이거야말로 정말 파이어족이 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네. 정말 철저하게 세우셨네요. 젊을 때 돈 한참 벌 때는 막 돈 많이 사고 쇼핑도 많이 하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깨달은 게 저희는 진짜 비싼 거 사는 것보다 그냥 산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뭐 등산하고 산책하고 이런 거에서 되게 만족감을 많이 느껴서 돈이 안 되잖아요. 걸으면 되는데. 걸으면 되니 네. 그냥 신발만 좋으면 돼요. 일단 우리 그 조셉 같은 경우는 산책 가려면 일단 아래 위로. 아, 사야죠. 네. 일단 나는 산책 가는데 아래 위로 저는 풀착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백화점 산책을 참 좋아해요. 아, 저는 겨울에는 백화점 산책 좋아해요. 저는 거기 가서 유산소. 네.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힘들지만 아, 네. 그냥 가서 쭉 돌아다니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 이쁜가요? 그래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어린 시절은 정말 그냥 시키는 걸 잘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하면 공부하고 뭐 대학 가면 대학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결심하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랑 같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떠오르는 게 제가 어릴 때 막연히 가졌던 작가라는 꿈이었고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아 회사를 나와도 내가 꿈꾸는 일을 해도 끝이 아니구나 나에게 계속 기회는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 분들도 뭐 어떤 반응들이 좀 있었는지 일단 뭐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건 아프면 어떡하냐 근데 이제 사실 진짜 막 큰 돈을 줄 정도로 아프면 그때는 어차피 회사를 다니기도 힘든 거고 아프면은 치료비 걱정처럼 실손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네. 실손보험 들고 있고. 이야 네.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일하다가 더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치. 회사를 나와서 건강하게 살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은퇴를 하고 나서 네. 기분이 좀 어떻던가요? 이제 평일에 한번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카페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딱 앉아있을 때 아 내가 은퇴를 했구나 나는 이 시간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때 되게 조금 은퇴한 기쁨을 그때 제일 많이 느꼈어요. 아 나는 저렇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때 제일 행복해. 상대적인 어떤 네. 나의 그 기쁨. 네. 직장 다닐 때도 커피를 드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어떻게 직장 다닐 때 먹는 커피와 네. 내가 여유 있게 먹는 커피 좀 차이가 있나요? 직장 다닐 때 정말 각성하려고 먹는 거죠, 진짜. 커피를 마셔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커피를 안 마셔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진짜 막 들이켜요, 정말. 빨리 정신 차리려고. 근데 지금은 되게 여유를 즐기죠. 아, 커피 향도 맡으면서 이제 여유 있게 한 잔 딱 마시면 너무 다 이게 또 참 그러네요. 아, 그럼 요즘에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해? 요즘은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이제 커피를 내리고 1시간 동안 느긋하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면서 이제 1시간 좀 느긋하게 야.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좀 깼다 그러면 동네 근처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한 바퀴 뛰어요. 한 5km 정도 이렇게 뛰고 들어와서 씻고 그러면은 이제 아점으로 그냥 네. 밥을 먹고 그다음부터 남편이랑 각자 자유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부부라도 같이 오래 같이 있는 시간이 있는 거는 뭐 일상을 뭐 그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같이 할 필요는 네. 없어요. 개인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각자 이제 가능하면 떨어져가지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지내고 뭐 남편은 기타를 친다거나 그림을 그리고 저는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렇게 각자 시간을 보낸 다음에 같이 밥 먹고 또 산책하고 뭐 유퀴즈 같은 예능 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이제 그러고 자는 거죠. 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야 이거 유퀴즈 나오시는 분들이 네. 오늘 그럼 회사는요 하면 보통 반차를 냈어요. 반차를 냈어요. 이런, 네. 오랜만에 일을 하러 나오신 거네. 오랜만에 출근하는 기분이니까 시간대도 9시까지 딱 오는 거여가지고 막 수많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을 그 기분을 오랜만에 느껴보죠. 네. 회사 다닐 때에 지출하셨던 것과 지금 또 은퇴를 하시고 지출하시는 것도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스트레스 받으면은 스트레스 해소용 구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있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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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한 선물 좀 하죠. 네. 좀 아니에요. 네. 저희가 가계부를 보니까 그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회사 다닐 때 어떤 거를 좀 나에게 선물을 하셨어요? 그냥 먹으러 많이 한 거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숙성 한우를 파는 집이 판교에 하나 있는데 아 숙성? 인당 좀 비싸거든요. 근데 막 힘들 때마다 남편이랑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서 거기도 좀 자주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건 좀 마음 놓고 하긴 어렵죠. 이제 한우는 마음 놓고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조금 네. 타이트해지죠 좀 그런 게. 네. 뭐 누가 사준다면 즐겁게 먹긴 하지. 근데 은퇴하고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나를 위로하기 한 물건을 안 사도 되니까 그 비용만 줄여도 되게 크더라고요. 혹시 좀 최근에 아 이거 좀 사고 싶다 했는데 좀 그냥 참아야지 했던 것도 좀 있습니까? 이게 집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니까 저희가 집에서 쓰는 테이블이 저희 결혼할 때 언니가 쓰다가 안 쓴다고 해서 준 테이블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안 이뻐요. 근데, 아무래도 내 취향은 아니니까. 어, 네. 테이블에 앉아서 글 쓰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사실 쓰는 데는 전혀 불편하진 않은데 아, 좀 더 예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테이블 바꿀까? 테이블 바꿀까? 막 얘기하면 남편이 멀쩡한데 왜 바꾸냐? 막 그런 얘기. 야, 오늘 만약에 퀴즈 맞춰서 딱 이거 이제 상금 받으시면 좋죠. 네. 그럼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혹시 좀 은퇴를 꿈꾸시거나 예를 들면 나도 은퇴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좀 혹시 네. 그런 일단 얘기를 해주신다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어떤 뭔가 이제 물건을 사는 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좋은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을 때가 난 행복하다 그러면 그거는 그래요. 정말 큰 돈이 맞아요. 있지 않고서 은퇴하면 힘들어지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그걸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드는지를 조금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네. 상황이. 네. 또 일을 하면서 얻는 성취감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사는 거 보니까 되게 이제 좋아 보였나 봐요. 나도 은퇴하고 싶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언니를 봤을 때 저희 언니는 회사에서 얻는 성취감, 회사에서 인정받는 욕구가 되게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은퇴하면 저는 쉽지 않은 거예요. 아, 왜냐하면 맞아요, 맞아요. 은퇴 이후에 내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걸 조금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칭찬해야 나 오늘 잘했어. 이건 스스로 칭찬해야 되는데. 아, 나 오늘 잘했어. 뭐 남들은 모르겠지만 난 정말 엄청난 일을 해냈어. 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내가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은 다 읽어도 아, 오늘 하루 잘 보냈다 이렇게 아. 보내는데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공해가지고 막 성과금 탁 받고 주변에서 막 잘했다 칭찬해주고 이런 게 기쁜 사람은 회사를 계속 저는 다니니까 아무리 현재가 힘들더라도 그 힘든 그 겪어놨을 때 받는 그 성취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건 진짜 마약 같은 거고. 맞아요. 네. 그 이 일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이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뭐 네. 이거 아주 마약 같아요. 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나와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뭐가 무서우셨어요? 막 일은 은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 다니면서는 이렇게 욕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려가 아, 무슨 욕을 먹으세요? 다현 씨를 왜 욕을? 그냥 뭐 젊은 나이에 이제 뭐 충실하게 일을 해서 뭔가 나라의 보탬이 돼야지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냥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그냥 약간 편견으로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있어서 근데 걱정도 너무 많이 되는데 결심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예능 기사에는 댓글이 안 달리니까. 아, 댓글 때문에. 그 얘기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일 많이 댓글 달린 게 막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 막 세금 보험 지금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금 네. 다 내고 있고 국민연금도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네. 저 같은 사람은 국민연금 주면 안 된다고 댓글이 그렇게 많이 보통 달라요. 이제 그런 걸 쓰는 사람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걱정도 네. 어, 우리 조셉이 또 사회적인 메시지 하나 던지는 겁니까? 진짜, 아, 네, 어, 우리 오랜만에 우리 또 조셉이 드디어 유키즈 한 3년 만에 사회 메시지. 야, 네. 한번 던져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다현 씨가 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하든 이건 다양한 삶의 방식이에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또 뭐 유키즈에서 그래서 다현 씨를 오늘 모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네.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좀 다양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의 틀이 자꾸 좁아지고 한 곳으로 가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정말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네.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사회가 좀 저는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내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나의 기준은 내가 지키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타인에게 어떤 나의 생각이나 나의 기준을 예, 자꾸 강요하는 것만큼 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오늘 다현 씨가 나와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넌 너무너무 좋은 저도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유퀴즈? 네. 예, 좋습니다. 자, 이것은요. 초월과 세상을 뜻하는 영 단어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디지털 공간을 일컫는 말입니다. 1992년 미국 SF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한 이것은요. 아바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정답은요? 메타버스. 정답입니다. 예! 아, 축하드립니다. 자. 자, 테이블 들어갑니다. 아, 네, 아,